안녕하세요. 컴퓨터 초보 수리 기사의 야마가시 스파르타 300 LCD 모니터 고장 수리 후기 내용입니다. 이번에 점검하게 된그 야마가시 30인치 LCD 그 모니터의 고장 증상은 지금 OSD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요 파워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 LCD 모니터에 그 파워 LED 램프가 들어오지 않고 버튼을 여러 번 어쩌다 누르면 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또 꺼질 때는 여기 보이는 OSD에 그 LCD 모니터 파워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금방 나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모니터 전원을 눌러도 모니터가 켜지지 않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그 운영자가 이거는 좀 기존에 보았던 이제 좀 많이 수리를 해왔던 그 인버터 립스보드 타입이 아닌 이렇게 그 LCD가 아니고 LED 모니터의 그 드라이버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오디오 단자도 이제 두 개씩이나 있고, 그 다음에 USB 단자도 외부 입력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고급형의 이제 LCD 모니터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다, 분해를 해서 이 지금 쉽게 말하면 AD 보드하고 파워 쪽하고 여기 AD 보드 기능하는 이 이런 스타일을 이제 처음 대해서 많이 난감을 했었는데,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되나 이제 궁금히 생각을 하다가, 역시 이 파워 계통에 전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쪽 1차단 쪽에 있는 이 파워 쪽에 그 다이오드나 DC-DC 컨버터라든지,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하기로 점검을 해본 결과, 이 1501이라고 하는 이 DC-DC 컨버터가 출력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콘덴서가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그 6.3의 1000 마이크로볼트가 상당히 이제 용량이 감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SM 기존엔 SMD 스타일의 그 쇼트키 다이오드가 이렇게 그 SS34라고 하는 SMD 다이오드가 있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그냥 둥근 타입으로 이렇게 지금 바꿔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24V 이제 대형 그 하다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나오는 거는 이제 4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커넥터 방식의 그 파워 소스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이 메인 24V 아다타가 전기 장치가 불안을 해서 이쪽에 있는 그 드라이버의 그 파워 계통 쪽에 전자 부품들을 오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이 24V짜리 DC 아댑터를 분해해 보니까는 대용량 콘덴서가 부풀어 있고 그다음 기판이 많이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고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주파음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하려다가 너무 이제 좀 교체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기성품을 사기로 해서 기성품을 이렇게 24V짜리를 사서 파워 소스가 이제 균일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메인보드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이상 있는 부분을 전부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SMD 타입 다이오드 두개 교체하고 DC-DC 컨버터 1501인데, SS34, 아니다, 참, 1501을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접촉 부위가 조금 나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부품을 바꾸어 가지고서 이 OSD에서 한번 전원을 넣어서 이쪽 LED에 램프가 빨리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OSD 버튼이고요. 자, 그러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지금 예, 불이 들어왔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꺼졌죠?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오프, 예, 다시 온, 오프. 예,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패널하고 이쪽에 이제 그 패널 연결해 주는 거하고 패널을 연결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이제 패널에 화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교체한 그 전자 부품은 보면 여기 이제 고장난 이제 DC-DC 컨버터고, 요게 이제 SS34 그 쇼트키 다이오드, 그다음에 이제 용량이 감퇴된 6.3V 1000짜리입니다. 그리고 요 SMD 타입의 그 쇼트키 다이오드를 이제 요거를 이제 없애고, 예, 요거 이제 인 5822이라고 하는 그런 타입으로 바꿔서 예, 달았습니다. 3V에 이제 4A까지 SS34면은 지금 보는 법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예, 요런 SMD 테이블 요 스타일로 그 데이터 시트를 보고서 바꿨습니다. 예, 이상으로 컴퓨터 초보 수리 기사의 야마카시 스파르타 300 파워가 이제 불안정해서 결과적으로 그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수리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에 이제 OSD라든지 화면 저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쪽 거기 요 부품하고 요 콘덴서하고 이쪽 다리가 이쪽 인풋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요것은 어떤 기능인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콘덴서에 3.4V가 이쪽 메모리에 입력이 어드레스 1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의 용도는 이제 어떤 것인지 다음에 한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